매눈 가동 등장하기 무섭게 꼼꼼히 옷장을 확인하는 황수현 정리 전문가. 과연 이 옷장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뒤죽박죽 상태의 옷장, 본격적인 정리를 위해 일단 옷들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얇은 여름 티셔츠, 모양을 잡기 힘들어 쑤셔넣기 일쑤죠. 이 종이 한 장이면 힘들이지 않고 정리 가능합니다. 여기 목선 중앙에다가 이렇게 대세요. 뒤집은 티셔츠의 가운데 종이를 얹고 종이의 세로선에 맞춰 티셔츠를 접어주는데요. 이 목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서 반을 접어주세요. 티셔츠의 몸통 부분을 종이의 가로선에 맞춰 접은 후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깔끔하죠? 종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습도 예방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란히 줄맞춰 자리 잡은 티셔츠들, 깔끔함은 기본. 어떤 옷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꺼내 입을 때 참 편리하겠죠. 옷장 속에 하나씩은 들어있는 니트. 이런 니트는요, 정말 개도 막 자국이 나고 걸면 어깨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옷걸이. 옷걸이를 준비하시고요. 소재의 특성상 늘어나고 흘러내리기 쉬운 니트. 옷걸이의 고리를 겨드랑이에다가 댄다. 옷걸이의 고리 부분을 사선으로 놓아주는데요. 팔을 먼저 걸치면서 안으로 끼워주세요. 옷걸이의 안쪽으로 팔 부분을 넣어주면 끝. 편형과 흘러내림 방지하는 옷걸이 보관법. 뿔도 안 나고 흘러내리지도 않죠. 네. 네. 오래전에 산 니트도 새 니트처럼 입고 싶다면 옷걸이 사용법 절대 잊지 마세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가을 옷장,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볼까요? 옷장을 여는 순간 표정에서부터 만족감이 드러나는데요. 산더미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렸던 이 옷장. 중구난방으로 옷장을 채우고 있던 옷들이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한 모습으로. 박스 속까지 해줘봐야 겨우 찾을 수 있었던 옷들이 손만 닿으면 꺼낼 수 있게끔 눈앞에. 차곡차곡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맞아줍니다. 가족별로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섹션별로 있겠죠. 가족 구성원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 한눈에 들어오니 못 찾아 다시 살 일 없고 관리하기도 편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죠. 사실 저 옷 찾으려면 아침에 한참 걸리거든요. 내 옷이 어디 있는지 막 다 섞여 있고 애들 것도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시간도 절약이 되고 청소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매년 찾아오는 옷장과의 전쟁. 올 가을에는 알짜배기 정보들과 함께 개운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랄게요.